지금부터 사무회 제18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8회 정기총회는 원래는 갔다가 4시에 전체 인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 8분을 모시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마주보고 상임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예, 그 저 다음에 있어서 3부의 신조 난독 제부 이동익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신조 유학을 근간으로 세의와 연언으로 일을 맺으며 예의와 염치를 알고 수신제거하여 향리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한다. 우위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며 미풍양속을 함양하여 도의를 숭상한다. 도의는 인간생활에 경과 이의 목적을 부여하며 우리는 조건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 정의는 직업을 통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가장 위대한 보배가 우리의 개성 속에 있으며 우리의 침묵과 봉사가 국가 향토사회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 다음은 김한철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제 겨울 같아집니다. 겨울 같아집니다. 추운 날씨에 댓글이 오십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니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2년 동안 이 사무회 대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뭐 개최 못한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4번을 했는데 혹은 그 4번을 했는데 4번 다 취소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번 기회만이라도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건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는 4명까지밖에 못 모이니까 이 우리 운영위원들마저도 다 못 모일 수 있고 못 모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 끼리도 만나서 이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우리가 이 회의가 사무회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01년이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꼭 20회 때인데 사실 20회 때 같으면은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야 되고 또 우리 회원들 각자도 굉장히 그 보람있게 이렇게 회가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어서 결국 우리 몇 명만이라도 이 운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다 모이지 못하고 도수 인원만 가지고 운영회를 한다는 게
참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원래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이민이 됩니다. 내년 때는 우리가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고 이 상무회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전 회의로 남동인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회가 2019년 12월 달에 송년회 겸 4차 회의를 끝내고 2020년에 4번을 또 할 수도 없었고 202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못하고 이렇게 또 4분기 오늘 와서 운영위원님만 모시고 이렇게 정기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뭐 답심이라든지 정기 답심도 결행이 되고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다가 좀 풀려가지고 그 3부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이동희 전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2년간 행사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산 보고가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3년치 결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뭐 정상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9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회원들께 총회 유인물이 송부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감사하고 대신해서 유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집행된 산무의 회계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총무님 이하 열심히 살림을 잘 살아주신 덕분에 잔액이 잘 살아주셨습니다. 어려웠는데 마음 많이 쓰시고 우리 산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회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칙 개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에 대한 신안을 제가 정기총회 회적 7쪽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우편물로서 송부할 때 모든 송부를 사실은 다 시안을 다 대략 다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회장 2명, 수석 부회장 1명과 일반 부회장, 그리고 또 여기서 명예회원, 보류회원, 그리고 또 회비를 갖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정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또 의문스러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네. 예, 없는 걸 알고 해칙을 개정하심을 통과드립니다. 예. 먼저 뭐 운영위원회에서도 예.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2022년 임원 개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8대 회장입니다. 8대 회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조국내 우리 전인 마약에 해석했기 때문에 나 해놨는데 예, 그러면 조국내 회장님을 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7대 회장님의 임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먼저 안 하고? 아니 임사하고 임사하고 박수 시기에 첫 번째 되기지. 안녕하세요. 7대 회장을 맡았던 김한철입니다. 사실은 제가 2년만 하고 끝을 맞춰야 되는데 2년을 더해서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장기 집권을 하는 걸 묵기해 주셔서 장기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그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제가 4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우리,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고, 더 발전되는 산무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총무, 재무 같이 나와 인사하고, 그게 마치 싶은데. 7대 임기를 갖다가 같이 있는 우리 지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임기인사 같은 것은 또 이제 전체 오프라인 그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이동익 재무라든지 회의를 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8대 회장님 취임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내입니다. 저도 산무회 회원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늘 회원들의 뜻에 따라 산무회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대묘문에 참 코로나 사태로 총회를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회원에게 인사드리게 되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새로 또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입 회원님, 정말 또 축하드립니다. 산무회가 발족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육아 후손들의 모임인 산무회가 20년이 되었는데, 그간 유림사회 한 축을 담당하며, 유림화합이라든지 지역발전에도 우리 회원들이 많은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무회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초대, 최진동 회장님, 유종환 회장님, 또 그리고 또 이창근 회장님, 곽태환 회장님, 또 이동복 회장님, 유치우 우리 회장님, 직접 또 김한철 회장님, 그간 고생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운영을 잘해주신 유경선 총무님, 또 우리 이동익 재무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산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전임 회장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산무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고견을 또 바라고요. 정말 지금 우리 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어렵한데 정말 우리 산무의 회원들은 상식이 바로 서고 윤리도덕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또 계획되었던 사업 한번 뒤돌아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회원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가정에는 또
좋은 일만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민연 우리 새해는 우리 산모의 회원은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의장위원회 때 얘기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총무는 유경선 총무님 그대로 유임을 하시고 재무는 최인동 돈 네. 하고 네. 감사는 박경혜 씨, 이동익 씨 두 분이 감사를 맡도록 되었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상무회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은 아직 그 저 차추후에 섭외해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승낙 문제가 좀 있어서 두 분이요. 다음에 그 7대회장 공로패 진정이 있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 아, 공로패 회장님. 야, 들고.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다 여기 여기 안쪽 써가지고 빼가지고 공로패 7대 회장 김한철 기약에서는 산부의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 물론 탁월한 지도력으로 본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한 공로를 치하드리며 전 회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산부의 회원 일동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 잡지 예, 이쪽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 예. 네. 자리 잘 되어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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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입 회원을 소개하는데 원래는 오늘 본인이 와서 인사를 하려 했는데 8명 제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촉이 돼서 초대를 못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차적을 보시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추가했습니다. 토탈 7분인데 영달이 다 있습니다. 금창업, 박동찬, 박종우, 박태병, 윤주상, 조정모, 최한주 7분입니다. 회를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서 허락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업무 현황 및 2004업인데 사실은 제가 그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그 산무의 수첩을 아직까지도 20년이 됐습니다만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대략의 기한을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 오는 이런 7분도 추가하고 대략 한 80한 3-4명이 되는데 빼고 다시 이어가지고 수첩을 만들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사실 오류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직접 대한 시안을 사진도 요즘은 제가 받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진은 한 4년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요 그때 그 사진이 지금 또 적합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진도 최근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5년 전에 사진 6년 전에 사진 뭐 이렇게 땡겼으니까 좀 멋이 가니까 사진도 요즘은 직접 받을 거 없자 스마트폰에서 바로 전송해 바로 땡겨오면 되는데 이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 뭐 1분도 안 걸리는 일이거든요. 스마트폰 자기가 찍어가 자기가 바로 그냥 보내면 바로 간단합니다 이거요. 그렇고 제가 하는 것도 간단한데 이게 좀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유자재 못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그 참 그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된 해 한 번도 수첩을 안 만든다 하고 만드는 데 힘은 좀 듭니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은 확인하는 그런 것을 거치는 예정 대략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뭐, 6월달, 7월달에 한번 친목 답심도 가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게, 그거는 세상이 아닌 걸 제가 결정할 못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또, 회장님 있다시피, 요것도 제가 하겠는데, 그 산부에라 하는 것이, 누가 산부에 물어, 삼이 물어, 물으면, 이게 뭐, 명확하게,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뭐, 주역에 뭐, 삼조가 있고, 삼이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회원님들한테 보내주는 것이 신임 회장님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타 토의 그 관리회원으로 이렇게 예본 아까 말씀드렸고, 뭐, 별다른 또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보내.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나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탈퇴를 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아마 다 개인 이사위에서 가입은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고 해야 되지만 탈퇴는 자유인데 네. 탈퇴 의사가 있는 분들 다섯 분인데 네. 이 사람들을 고발마. 탈퇴 처리를 하죠. 예, 예, 그래 할 예정입니다. 예. 페이지 29쪽을 보시면은 성씨별 통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한 성씨가 이렇게 29쪽입니다. 29쪽에 세거지별, 지역별, 거주지별 통계를 사실은 다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한쪽보다도 좋은 의견입니다. 또 그 운영위원님께서 여기에 좀 젊고 또 다양한 대구시의 토성 뭐 우시라든지 또 대구의 뭐 여러 가지 아시니까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것이 우리 그 산부회가 한 20분 정도가 주송가입니다. 사실은 주송가 집이요. 그 굉장하죠. 사실 경상북도의 주송가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네. 그러면 요 일곱 분 중에 여덟 분으로 하시죠. 그거는 이제 다음 해 때. 어차피 이런 데만 선거도 들어오지 않나. 예, 예.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지. 그리고 이제. 예, 활동이 대충 안 해도 됐다고 삼고. 예, 알려드리는 끝에. 아, 그리고 뒤에 저, 우리 올해 그 뒤에 그 원사 20, 32쪽에 원사 위치 위패 안칩니다. 사실 이게 아, 원사 이거는 책으로 이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김용원님의 백시민 형님입니다. 이거 지산동 거주하는데 태원님이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아 좋습니다. 그래서 민교한 것은 예쁘고 미묘한 건 병원이라든지 미묘한 건 다 예쁘고 원사 위치 지도를 캡처해가지고 뒤에 주가 더 좋습니다. 밑에 줄을 잘 달아놨거든요. 주와 줄을 달아놓고 위치를 이렇게 달아놓고 요것들을 아주 기묘하게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제까지 우리가 뭐 서원에 해도 어떻게 뭐 몇 센치 어떤 레트 앞으로 얼마 빠졌고 얼마 빠졌고 이런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런 뭐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그 병원이라든지 그 문제는 완전히 다 뺐습니다. 이것도 열어나갔대. 예, 그 문제. 이거는 관계 없어요. 표준은 이거는 예, 이거는 관계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상관 없어요. 그래서 미명은 다 뺐습니다. 맞아, 미명은 빼야지.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산부의 정기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미의 전문회를 위하여! 다음 신임회장님, 거미야. 산부의 무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